마지막 약속. 아직도 싸워보고 싶은 것이오. 중원에 원한 있는 자들 때문에. 그 잔존 세력 때문에. 알겠소. 그러면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모아오시오. 더 이상은 싸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날 설득시킨 사실이지만큼. 사실이니만큼 내가 대표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오. 저들의 원한을 받아낼 자신이 있나. 자, 후회가 없답니다. 이제 드디어 굴복을 했네요. 죄를 대신 받겠다. 1회 동안 기간을 달랍니다. 어쨌든 복속을 시켰고 제갈량은 이제 내기는 성공했나? 100일내로 끝내는 거. 자, 고관과 공손찬 칭제 이후 단단히 틀어져 싸우고 있는 상황. 공명의 진영이 5월 동주라면 이쪽은 그야말로 불구대천. 공명은 장압과 저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유지의 반란은 진압되었는가? 백마장사. 그래, 진압되었다. 하지만 왜 내게 하대하는가? 내가 내 놈의 부하로 보이느냐? 아니, 내 도움과 계략이 없었다면 내 놈은 과연 원수와 유혹에 갈깃하나 됐겠느냐? 그러니 내 놈이야말로 내가 없었다면 내 놈이 이 자리까지 왔겠느냐? 그냥 내버렸으면 관속에서 싸워서 시체 주제에 말이 많구나. 그냥 개판인데요, 개판. 얘가 만악의 근원. 얘가 근원이긴 하지만 얘도 이제 악과 악이 부딪히네. 공손차는 완전히 맛이 갔고요. 그리고 자기 편 들어달랍니다. 위에 부하들한테. 얘는 이제 황제죠, 황제. 그러면 내가 반역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좋다! 내 궁에 썩 나가라! 다시는 발붙이지 마라, 공손찬! 저기 공손찬도 유주로 가서 역경룰을 쌓겠다네. 공손찬과 고관은 서로 갈라졌고 공손찬은 이제 주나라 주나라 황제. 아, 가비닝의 잔존 세력도 남아있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 전투죠? 에, 진짜 마지막. 가비닝이 설득하러 갔는데 가비닝이 설득하는 그 외의 잔존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전투도 뭐 무리는 없지. 전혀 무리는 없죠. 이 지금 전투 자체 북진 북보라는 전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없는 전투라서 서서 저수 저수는 마지막 전투구나. 그리고 마초. 얘는 창병이었죠? 창병. 장합. 고관과 공손찬. 장익. 70일 동안 7번. 요하. 장수가 진짜 많긴 많아. 영평. 영평 아직? 영평 죽었죠? 예, 영평은 죽었습니다, 지금. 자, 출진하는 장수들은 똑같죠. 멤버는 똑같아. 아, 똑같아, 똑같아. 연무장을 돌릴 필요가 있나? 위연. 에, 위연은 돌릴 필요가 좀 있네요. 위연만 살짝 돌리고 가겠습니다. 1만 올리면 되니까. 됐어. 그 나머지 장수들은 이제 출진할 때 그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전투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전투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마지막 전투인지를 몰라서 사실 녹화해놓은 게 있어요. 끝까지 녹화해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미션,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팔진도 미션을 걸어주셔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시 켜봤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만큼 이렇게 어려움은 사실 없어요. 어려움은 전혀 없는데 이게 저기 또 아직 완성이 안 된 판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제 구인 팔진도 과학을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아, 이 구인 팔진도를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8인 정도가 거의 최다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많은 저기 적들을 한번 팔진도의 늪으로 한번 빠뜨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 우리 장수들 중에서 여기 맵이 다거든요. 이 안에 적은 많은데 얘네들 이제 촘촘하게 9명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기 뒤에 요런 애들 뭐 완전 필요 없죠. 여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 다 뒤로 싹 다 빼고 맹달도 빼고 장옥도 빼고 앞에는 이제 방어는 좋은데 공격력이 약한 장수 오장수 하나가 이제 앞에서 적들을 좀 몰아줘야 되거든요. 얘가 최적입니다. 요화. 요화가 뭐 방어력도 좋고 요 친구가 최적이기 때문에 네 요화를 한번 이 몸무리용으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리죠. 저 선비선우하고 쑥 집어넣어 버리면 뒤에 애들도 올 거고 원래 여기다가 놨었는데 여기다가 놓으면 한 이렇게 8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놓으면 비슷하려나? 감이 안 오네. 어쨌든 그냥 요화 최대한 던져 놓을게요. 여기다가 판별 요거 쓰면 이제 방어력도 팍 오르기 때문에 제갈량 팔진도니까 제갈량은 앞으로 일단 쭉 가서 여기서 저기 폐기 한번 받아 놓고 그리고 전투도 좀 가능하면 바로 끝내야죠. 그리고 강행을 좀 써가지고 이 스테이지는 사실 뭐 제갈량이 저기 가비능한테만 가면 끝나는 스테이지라서 네 그렇게 준비만 좀 해놓겠습니다. 갑자기 제갈량이 또 터지면 안 되니까 근처에 호위장만 좀 몇 명 갖다 놓읍시다. 마초 같은 애들 밑에 장갑도 좀 빼놔야죠. 네, 얘도 저기 빼놓고 자 세이브를 하고 봅시다. 몸몰이가 잘 됐는지 너무 세게 때려도 안 돼요. 우리 요화가 적들 너무 세게 때려버리면 또 전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구인각 나오겠는데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얘가 죽죠? 얘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인마 쟤는 아이고 참 차라리 요화한테 혼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나무로 쟤네가 죽을 일이 없는데 어쨌든 빨리 모여라. 이게 8인까지도 안 되려나요? 여기 8인도 안 되겠는데 잘하면 에헤이 이래봤자 요화 빠지면 여기 4인 이거 로드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각을 좀 볼게요. 저기는 별론 것 같고 에,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여기다가 요화를 갖다 놓고 그 제갈량이 버프가 있잖아요. 그 팔진 위보 요거를 하나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팔진 위보를 넣어주는 걸로 합시다. 서서가 여기서 저기 강행 한번 써주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써주면 제갈량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네, 제갈량 가는 걸로 하고 제갈량 그래도 버프는 좀 받고 가야지. 아 견고 터지면 안 되니까요. 네, 견고 정도면 뭐 충분히 버틸 것 같습니다. 이게 팔진 위보로 혼란을 걸어놔야 애들이 저길 안 하기 때문에 가비능이 제갈량한테 다음 또 게임이 끝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할진 유보 한 칸 더 뒤에 떨어져도 되겠네. 여기도 되겠네.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화가 죽지 않겠죠. 요화가 죽이지 않겠죠 적들을. 요화는 뭐 당연히 죽을 일은 없고 마초하고 저기 자룡 둘이 호위장으로 서 장갑은 뒤로 쭉 빠져주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면 아까보다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 뭐 상관없고요. 누가 죽든 누가 살든 아무 상관없고 혼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좋아요 좋아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하나만 딱 쳐라. 그럼 8명인데. 아이고, 저쪽으로 가면 별론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최선이다. 7명. 자, 7명 팔진도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9인 팔진도를 사실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도저히 각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네요. 팔진도도 보면서 그냥 결과 엔딩까지 바로 봐버리죠. 요화가 일로 빠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갈량 요로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죠. 아우, 안 되는구나. 얘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얘를 좀 저기 마초가 치워라. 치워라. 됐습니다. 가자, 거함 떨어져라. 팔진도 가라. 자, 혼란넷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 거함이 없어요. 잠깐만, 이거 리트 가능하거든요 한번. 자, 거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이게 저기가 좀 바뀌려면 역사를 바꾸려면 이게 조금 이제 장수의 움직임을 다르게 갖고 가면 되거든요. 일단 얘는 좀 치워놓는 게 맞고, 요화가 여기서 이제 뭐 도발 같은 거 한번 써주고. 자, 마지막 도전. 거함이 좀 떨어져 줘야 될 텐데. 가자! 조금만 더? 다른 거면 조금 더 할 게 있나? 그래, 서서가 저기 뭐 버프라도 넣어. 아이고, 셀프 버프 말고 장압도 버프가 되나요? 그래, 연병이라도 해라. 모르겠다. 가보자, 제갈량! 팔진도! 하나! 아, 진짜 맛이 없다, 진짜. 아이, 거함 1인. 너무 맛이 없다, 진짜. 네, 요렇게 팔진도 미션은 1인 거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려. 시리즈도 끝이 났네요. 전리품은 치륵도부.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가비능은 공명이 운세 항복, 북보레샤까지 꼽아 90일째 되는 날. 이제 선비족, 오한족, 흉노족 모두 제갈량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전처럼 이 일대를 다스리면 돼요. 어떤 원조도 없고 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라. 학당도 있고 상점도 있고 마음껏 편하게 사르세요. 동명의 북별은 전략적으로 고관의 앞길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들의 바라는 마음을 이뤄준 등 양쪽의 목적에 성공했다. 그 배경에는 공명의 지략뿐 아니라 자신 선택한 유비라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이 결의가 있기까지 유비는 3번 공명의 집에 출려 진심이 있었기에 유비는 공명을 얻었고 결의를 통해 천하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 그런 공명의 진심과 결과물, 이게 이제 저기에요. 마무리입니다. 그 선택을 본다 그리고 결말로 간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말로 간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선택을 본 다음은 이제 장료가 합비전투가 나오는데, 이 장료 합비전투는 그 배경만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합비전투를 좀 클리어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한 7번, 7번, 8번 정도 녹화를 떴는데 항상 튕기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아직 이제 미완성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완성은 안 된 것 같고, 그게 어떤 스테이지인지만 좀 보여드리고, 결말은 엔딩 크레딧 나옵니다. 엔딩 영상이 뭐 따로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엔딩 영상을 또 볼 텐데, 엔딩 영상 따로 없고 그냥 엔딩 크레딧만 쭉 올라가고요. 요거 선택을 본다로 넘어가서 이번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비 신성, 육군 패진. 장료는 급히 말을 달려 합비를 입성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합비와 패비께 패잔병뿐. 백룡 멸광창, 막야검. 저 무기가 완전 사기 무기죠.
적벽과 일행에서 패배할 동안 이곳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합비 5만명의 손재리.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죠. 장료. 자, 장료는 요렇게 이제 출진 준비를 하고. 사실 아이템을 좀 보여드릴 걸 그랬구나. 에, 아이템을 못 보여드렸네. 신여리가 이제 요렇게 합비로 와요. 손책을 데리고. 장료. 지금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장군 대추가 이렇게 한번 힘을 북돋아 주고, 장비도 힘을 북돋아 주고, 그리고 황충도 마찬가지고요. 갈량이 살아서 용맹을 떨쳐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분 나오셔야지. 여포 자네만 보게. 자네를 두려워하고 있네. 무신 가라. 장류의 각성. 류라이라이. 장류는 뭐 비주얼부터 일단 합격이야. 맵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압도적인 적의 군세가 있고요. 저 장수들도 이제 신열이 요런 애들 막 있고, 반장. 사실 뭐 아까 얻은 아이템이 딱 신열 아이템이죠. 저 백룡 멸광창, 구군 공격, 그리고 마기아검, 네, 신장 만들어주는 건데, 장료도 지금 이게 제가 아이템을 안 껴왔는데 능력치가 미쳤어요. 신장 있고, 전능력 자동 상승에 천하무쌍 40%, 전장 위협 3%,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플레이를 해보니까 장류가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장류하고 반장, 손익, 정봉, 신열 이렇게 일기토를 쭉 치르고, 한수랑 손권한테 갈 때마다 항상 튕겨가지고 이걸 이제 플레이를 못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장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일기토 다 걸어가지고 제거해버리고, 예, 신열이 잡고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